43일에 걸친 1167km 많은 길에 나선 상월결사 순례단이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결전의 땅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순례단은 초전 범륜지 사르나트에서의 입재식으로 본격적인 걷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와 인도 국기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를 쓴 순례단의 행렬이 델리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비행기 지연 등으로 그제 늦은 시각 공항에 도착해 지칠 법도 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의 땅 인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현지엔 이번 도보 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인도 국영 방송인 디디 인디아 촬영진이 델리 공항에서 순례단의 입국 장면을 취재하는 등 이번 순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땅 이곳에서 저희들은 순례를 하면서 이런 평화와 행복을 빌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고 한인도 양국의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해온 불교를 매개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외교 사절단으로서 상월결사의 이번 순례는 현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순례를 앞두고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양국 정부 공동 기자회견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항 인근 숙소에서 하루를 묵은 순례단은 이튿날 국내선을 타고 3000년의 역사가 서린 고도 바라나시로 향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역시 국제 불교도 연맹 IBC와 이웃 종교인 힌두교 측 대표가 나와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했습니다. 입재식의 하루 앞서 순례단은 부처님의 옛 도반이었던 다섯 비구가 성도한 부처님을 맞은 영불탑, 그리고 순례가 본격화되는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를 참배했습니다. 특히 사르나트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최초의 비구와 우바세, 우바이 등 제가불자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순례단의 특별한 감회를 안겼습니다. 앞으로 43일의 그 순례가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환희심과 기쁨으로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생을 불자로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비로소 108명의 순례단은 1167km 부처님 전법의 길 위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상월결사 순례단을 향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부처님의 땅 인도 도보 순례 대장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인도 사르나트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